서울 양천구의 한 주택가. 지난 2010년 8월 이곳에 방범용 CCTV에 한 남성이 포착됐다. 긴팔 운동복을 입고 동네 곳곳을 배회하던 남자. 그는 바로 모두를 경악해 한 옥탑방 살인사건의 범인이었다.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마을 사람들은 아직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 그때 뭐 경찰이 난리 났었어요. 아, 난리 났었어요? 네. 그때 목달무지 할머니들이 막 그랬던 거 같아요. 목달무지? 네, 위험하다고 어르신들이. 그때는 안전이 없었어요. 정처 없이 동네 곳곳을 배회하던 남자. 그는 저녁 무렵 한 다세대 주택 옥탑방에 침입해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둔기로 때리고 비명 소리에 방에서 나온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들어가자마자 피해자분 부인을 머리로 망치로 때리고 피해자 부인은 앉아서 머리를 맞았어요. TV 보다가 아이들 피해자 있었고 아이들 옆에서 TV를 보다가 그냥 들어가자마자 그냥 무자비하게 그리고 비명 소리로 나온 이제 남편이 이제 그렇게 된 거고. 평화로운 주말 저녁에 벌어진 끔찍한 사건. 당시 아내는 두부 손상을 입었고 남편은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사건 발생 약 한 달 만에 검거된 피의자 윤모 씨. 그가 밝힌 범행 동기에 사람들은 또 한 번 큰 충격에 빠졌다. 나 자신은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저와 비교돼가지고 순간적으로. 일용직 노동자였던 전과 3범의 윤 씨. 창문 너머로 들려온 가족들의 웃음소리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는 그의 설명은 사람들을 경악해 했다. 20살의 폭행과 강도 강간 사건으로 14년 6개월을 복역했던 윤모 씨. 그가 출소 후 이번 사건을 저지르기까지 걸린 시간은 고작 3개월이었다. 윤모 씨처럼 교도소를 다녀온 뒤에도 끔찍한 범죄를 반복하는 이들은 적지 않다. 법무부가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출소 후 3년 안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이 매년 20%를 넘는다. 최근 서울에서 발생한 이 사건 역시 출소 후 3년이 안 된 한 전과자에 의해 벌어졌다. 양복을 입은 한 남성이 건물 주차장 이곳저곳을 오가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잠시 후 건물에 들어온 뒤에도 남자는 목을 빼고 주차장 쪽을 살펴보느라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잘 안 보였는지 문 뒤에 몸을 숨기고 밖을 내다보는 남자. 보고 있어요. 왜 보고 있었던 겁니까 혹시? 눈을 부시고 생각하라고 당연하나요. 건물 밖으로 나온 남자의 시선 끝에 불길이 솟는 차량이 있었다. 마지막까지 차량이 불타는지 확인하는 검은 양복의 남성. 그가 바로 트렁크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일곤이다. 사건은 지난 9월 9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 대형 마트의 지하 주차장. 김일곤은 이곳에서 한 여성을 납치해 살해했다. 그런데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시체에서 특이한 점을 발견했다고 한다. 처음에 이제 시신 상태를 보고 저희들이 뭐 치정이나 뭐 다른 이제 그 다른 관계 때문에 이렇게 시신을 막 이제 좀 심하게 훼손했구나. 단순한 그 살인 사건이라면 그렇게 뭐 신체를 훼손할 이유도 없고 그랬을 거라고 저희들은 이제 판단을 했는데. 치정관계가 의심될 만큼 심하게 훼손된 시신. 김일곤은 시신이 실려있는 차량을 한 주차장에 세운 뒤 자신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차량에 불을 질렀다. 사건 발생 8일 만에 검거된 김일곤. 그는 수많은 취재진 앞에서도 당당했다. 난 잘못한 게 없습니다. 어떻게 잘못한 게 없어요, 나. 어디? 나는 그 앞으로 살아야 된다고.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는 한 남자. 그는 왜 이렇게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것일까?
안녕하십니까. PD수첩의 박상일입니다. 지난달 많은 이들을 충격에 빠뜨린 일명 트렁크 살인 사건. 사건의 피의자 김일곤은 공개 수사 3일 만에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그는 검거된 이후에도 반성이나 참회의 모습 대신 시종일관 화난 표정으로 자신은 잘못한 게 없다며 서리쳐 사람들을 경악케 했습니다.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 아무 상관없는 여성을 납치, 살해하고 심지어 그 사체까지 훼손하는 엽기적인 범죄를 저지른 전과 22범의 김일곤. 그는 왜 이렇게 엽기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일까요? 그 이유를 찾기 위해 김일곤의 행적을 하나하나 되짚어보았습니다. 지난 9월 11일 서울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소방관들의 차량 진화 작업이 한창이다. 그런데 화재가 난 차량 트렁크에서 무언가 발견됐다. 처참하게 훼손된 여성의 시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화재 현장 인근 CCTV에 찍힌 것을 끝으로 김일곤은 종적을 감췄다. 그리고 며칠 뒤 한 동물병원에서 수상한 남자가 목격됐다. 알락사 시킬 수 있느냐? 그래서 뭐 개도 안 데리고 이제 무슨 알락사냐? 남자는 흉기를 꺼내 들며 알락사 약을 요구했다고 한다. 칼 들고 움직이지 말라고. 알락사 약만 주면 가겠다고. 근데 우리가 잠그고 이 사람이 앞으로 와서 눈을 잡아당겼죠. 결국 알락사 약을 얻는 데 실패한 남자는 병원을 빠져나와 도망쳤다. 잠시 후 병원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거리에서 남자를 발견했다. 경찰에게 칼까지 휘두르며 격렬히 저항하던 이 남자가 바로 트렁크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김일곤이었다. 김일곤에 대해 좀 더 알기 위해 그가 일했다는 시장을 찾았다. 그러다가 오토바이 타고 들락거렸어요. 아. 그래서 얼굴 여름에 얼굴을 많이 봤어요. 몰라요. 얘기를 안 해봤으니까. 근데 장사는 딱 막아놓고 있는데 딱 막아놓고 있잖아. 좀 이상하긴 이상했지. 근데 누가 말을 안 하니까 뭐 우리가 무슨 말 하겠어요. 모르지. 김일곤과 말해본 기억이 없다는 대답들. 상인들의 기억 속에 그는 내성적이고 특이한 성격의 소유자였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의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 과거 그의 삶을 살펴보기 위해 김일곤이 다녔던 중학교를 찾았다. 그 우리 학교에 출시라 다녔다고 했네. 아, 처음 들으셨다는 좀 놀라서. 그렇지. 시상 접수할 때 경찰팀에 있어서 그 합격을 의뢰하는 공문이 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그걸 알았지. 학창시절 김일곤은 어떤 학생이었을까? 30여 년 전 쓰여진 그의 생활기록부를 살펴봤다. 어린 시절 그는 평범한 학생이었다. 중간 정도 되는 성적에 내성적이지만 순하고 착한 성격으로 여럿이 함께하는 단체 활동보다는 개인 활동에서 더 뛰어났다고 기록돼 있다. 그런데 김일곤은 중학교를 졸업하지는 못했다고 한다. 3학년 때 자퇴했다는 것이다. 자퇴는 어디 써 있어요? 자퇴라고 써 있나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그의 고향 마을을 찾았다. 주민들은 어린 시절의 김일곤에 대해 별다른 기억이 없었다. 어릴 때 나왔다는 아직. 어릴 때부터 중학교 하고 나왔다대. 아 그래요? 예.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아 그래요? 사진만 봤지 얼굴은 잘 몰라요. 어릴 때 뭐 나갔고 여기 안 컸으니까는 뭐. 집에 없었으니까는 모르지. 중학교 뭐 다닐 때 뭐 나갔다고 뭐 그러는데 왜 알 수가 있나 보지. 마을엔 아직 김일곤의 가족이 살고 있었다. 우리는 오랜 설득 끝에 그의 친형을 만날 수 있었다. 그는 동생이 벌인 일이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고 한다. 너무나 한번 앞에서는 가리밥을 들었다. 나 지난 도저히 안 보는 안 열을 또 술에다 술. 가족들에게 새 사람이 되겠다 약속했던 동생이라 형이 받은 실망과 충격은 컸다. 어른들 사 같이 면도 받고 서울도 가고
같은 소리도 빵빵빵인데 그만큼 죄 안 지고 사고 안 치고 열심히 살지요. 주문 다시 그런 것 같다고 내가 약속했는데 어려우면 늘어놓고 싱싱 못하게 자기 어려우면 늘어와야지 이럴 수는 없고요. 순하고 내성적이었던 어린아이가 가출 후 범죄자가 됐지만 다시 시작하기 위해 노력했었다는 설명. 그렇다면 무엇이 끔찍한 살인까지 저지르게 만든 것일까? 그를 가까이서 본 이들은 성격이 문제였다고 말한다. 나는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오는 거야. 병원인데 환자가 주사줄 빼고 막 물 버리고 막 간호원들한테 뭐라고 하고 그런 걸 몇 번 그러더라고요. 의사들한테 막 물 버리고 막 그 했을 때 저 간호사가 나한테 잘 못했다 말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평소엔 조용하다가도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껴지면 폭력적으로 돌변했다는 것이다. 그의 잘못을 지적했다가 맞을 뻔했었다는 사람도 있었다. 말 끝마다 욕이고 아, 반말이야. 그래서 내가 너 나이도 한창 어린 놈이 아무 사람한테 반말하고 그냥 그러니까 야이 씨 하면서 의자 이거를 들고 막 나를 때리려고 그래서 항상 꼴통이네. 그러니까 막 의자가 저쪽으로 던지고 두 번째 의자를 또 들고 또 이래. 점포를 정리할 때도 집주인과 싸움이 났다고 한다. 연체된 전기 요금을 보증금에서 제하고 주겠다는 주인의 말이 그의 심기를 건드린 것이다. 전기세 전기가 끊겨가지고 두 달간 깜깜한 데서 자랬다고 자기가 지냈다고 하더라. 나중에 나갈 때. 나갈 때 또 주인하고 대판 그 20만 원을 안 내기 위해서 하면서 주인하고 내가 잡고 또 싸우는 거야. 막 격하게 화를 내고 하니까 우리도 주인한테 그냥 20만 원 하세요. 이렇게 하고 괜시 주인 설득해갖고 주인이 20만 원 한다고 해서 거기서. 사소한 일에도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김일곤. 무엇이 문제인지 그를 직접 조사한 프로파일러를 만났다. 어떤 가지고 있는 충동성이라든지 자기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다.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도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이런 방법보다는 어떻게든 분노를 표출하고 감정을 표출하는 그래서 늘 그러한 감정에 이제 사로잡혀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남들이 어떻게 희생되어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이런 성향이 뚜렷하게 나타나죠. 그러나 어린 시절 김일곤의 모습은 지금과 많이 달랐다고 한다. 동네 쭉은 다 하고 이렇게 바닷가에 유적하면 그냥 놀러도 가고 같이 가고 이런 성격이었습니다. 평범했던 김일곤에게 남들과 달랐던 것은 바로 아버지였다고 한다. 멋진하고 형제들이 좀 애도 했던 이유 중에 한 개는 아버님이 뭐 술 잡수고 뭐 그런 술 잡수면 형제를 부리니까 저희 집은 좀 뭐 어머니나 이렇게 피신을 하고 뭐 그런 적도 있었나. 김일곤의 어린 시절을 기억하는 이웃은 그의 아버지에게 문제가 많았다고 말한다. 옛날에 노랑하고 엄마 살림 넣고 아들은 많고 내두고 싸우고 돈 때문에 막 내사고 보면 돼. 막 고개 댕기고 막 살까 후라시가 밤으로 댕기고 막 무서워 못 살았다. 집안에서 친부모에 의해서 일단은 1차적인 사회화라는 게 이루어져야 돼요. 뭐 손 대신에 숟가락 젓가락을 써야 되고 밥을 아무 때나 먹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오시면 같이 밥상에 앉아서 밥을 먹어야 되고 그런 자기 절제력이라는 게 만 5살까지 거의 형성이 돼요. 부모의 훈육을 통해 가지고. 그런데 만일 그 시절을 그렇게 뭐 폭력이 난무하고 술 마시고 난장판 치는 이런 이제 가정에서 성장하게 되면 자기 절제 능력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습득될 수가 없겠죠, 일단. 또한 김일곤의 아버지는 그가 학교 가는 것을 늘 못마땅하게 여겼다고 한다. 요즘에 말해 학교 다니는 게 너무 뒷바람도. 네. 내 뿔에 싸들이고 벤서에 휘젓고. 아니 어렸을 때 부모님이 책가방을 불태웠어요? 불에도 태우고 벤서도 휘젓고 그랬니? 아니 왜 불에 태운 거예요 책가방을? 학교 먹으라고 돈 주려고 해 돈은 없구만 그랬겠지. 전문가는 집안에서 부모에 의해 이루어진 폭력적인 학대 행위가 내성적이던 김일곤의 성격을 공격적으로 변모시키는 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분석했다.
학업을 못하도록 이 좌절의 어떤 경험이 있어요. 아주 그것도 잔혹하게, 그리고 아주 그 어떤 심적인 트라우마가 평생 갈 수 있도록 뭐 불에 책을 태운다든가 또는 뭐 화장실 버린다든가 하는 이런 그 모욕적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해요. 어떤 사람이 무시하거나 자기에게 굴욕을 주거나 하는 그러한 상황이 형성이 됐을 때 그 상황을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굴욕, 무시, 오바랩이 될 것이다. 그는 이번 사건에서도 누군가에 대한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제가 영등포 폭행 사건 때 제가 가해자, 피해자였는데 지금 가해자로 돼갖고 지금 벌 50만 원. 자, 들어갈게요. 그놈으로 인해가지고 내가 김 죽이기 위해 가지고 내가 김 죽이기 위해 가지고 내가 자신을 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만든 누군가를 죽이는 게 목표였다는 김일곤. 문제의 폭행 사건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사건 현장을 찾았다. 5개월 전 김일곤과 한 남자의 시비가 벌어졌다는 번화가의 거리. 당시 목격자들은 사건이 아주 사소한 다툼에서 시작됐다고 기억한다. 그래서 10분 후에 뭔가 하고 나가고 이 새끼였어, 이 친구. 네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네. 저 잘 몰라. 그럼 나중에 이제 그런 걸 잠깐 연락이 오겠어. 사건 당사자를 어렵게 만나 당시 상황을 들었다. 왜 욕설을 하냐? 그래서 내가 방어 차원에서 클락션을 울린 거지.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저랑 시비가 붙은 거죠. 시비가 자연스럽게 붙으면서 이제 저는 그래서 이제 싸우기도 싫고 왜소하거든요. 딱 왜소하길래 그냥 팔을 이렇게 잡아 끌더라고요. 신고는 본인이 직접 한 거예요. 저한테 맞았다고. 지구대 사람들이 와서, 근데 이제 지구대 사람들이 왔을 때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해준 거죠. 이 사건으로 벌금 50만 원 처분을 받은 김일곤. 그는 이때부터 8월 초까지 총 7차례나 찾아와 벌금을 대신 낼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마지막에는 이제 제가 이제 차에 타고 있었는데 갑자기 칼을 들고 이렇게 쫓아오더라고요. 칼을 들고 쫓아와서는 이제 저는 이제 그걸 보고 찌를 수 있으면 찔러봐라. 여기 타보라고. 타보라고 그랬더니 안 타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겁나서 도망갔더라고요. 문을 확 닫고 가더라고요. 전기세 20만 원을 끝까지 자기는 버텨서 자기는 내지 않은 그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나름대로 어떤 학습 효과에 의해서 축적돼 나갔는데 그런 식으로 남들에게 강하게 대했을 때 거의 다 이렇게 수용이 됐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 그 사람은 칼까지 들고 가서 위협을 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자기가 지금까지 쭉 해왔던 그런 방식이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는 상대를 만나게 된 거죠. 거기에서 좌절하고 분노하고. 이 사건 이후 자신이 운영하던 가게를 정리하고 고시원에 들어갔던 김일곤. 혹시 그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벌금을 낼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닐까. 수입도 계속 이제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서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피의자가 말하는 바에 의하면 자기가 뭐 그 정도 낼 수 있는 능력도 됐고 자기는 돈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 복수에 대한 계획 때문에 접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50만 원 때문에 가게를 정리하면서까지 복수에 매달린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전문가는 그에게서 편집성 인격장애의 특성이 관찰된다고 한다. 편집성 인격장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작은 자극에도 이제 아주 격렬하게 분노 폭발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그러한 일들이 이제 자기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모멸감이나 뭐 경멸감 또는 뭐 배신감을 느낄 때 굉장히 그 급격하게 폭발을 하게 됩니다. 피해 여성이 도망치려는 일이나 운전 중 일어난 사소한 시비에 집착하는 것이 낮은 자존감을 지닌 편집성 인격장애의 특징이라는 것이다. 사실은 그 50만 원이 큰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그것 때문에 본인이 계속 지속해왔던 어떤 생계인 장사를 이제 접고 일반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생각이 안 되죠. 그러나 그런 작은 사건들이라 하더라도 본인에게 그게 어떤 수모와 경멸과 어떤 자존감을 건드리는 이런 행위라면 뭐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복수를 해야 된다.
전문가는 그의 전과 기록이 생계형 범죄에서 강력 범죄로 바뀌어가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되는 상습 강력 범죄자들은 범죄 횟수가 반복이 되면 될수록 죄책감은 자꾸 이렇게 중화가 되고 본인의 어떤 그 분노 또는 그 범죄의 어떤 수법 이런 잔인성 이런 것들은 점점 나쁜 방향으로 이제 진화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죠. 2000년 유럽에서 수행된 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교도소 수감자의 60~70%는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한 우울증, 분노 조절, 불안증 등의 성격 장애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는 범죄 증가와도 관련이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우리가 만난 많은 전문가들 역시 한 목소리로 교도소 안에는 치료가 필요한 성격 장애나 심리 장애를 갖고 있는 수감자들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 이들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그들은 사회에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지도 모른다는 경고의 말도 덧붙였습니다. 내성적이던 시골 소년이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되어 돌아온 김일곤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전과 22범이나 되는 김일곤은 어떻게 두 번의 납치와 한 번의 살인을 저지르고도 자유롭게 전국을 누빌 수 있었을까요? 전문가는 그의 범행을 막을 수 있는 순간들이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일산의 한 대형마트. 이곳의 여성 전용 주차장에서 지난 8월 납치 미수 사건이 발생했다. 차에 타려던 여성을 칼로 위협해 함께 차에 올라탄 괴한. 차량채로 납치당하던 여성은 괴한이 한눈을 판 새 차에서 뛰어내렸고 괴한은 그대로 도주했다. 트렁크 살인 사건의 피해자를 납치한 방식과 꼭 닮아있는 이 사건 역시 김일곤이 벌인 일이었다. 아산에서 벌어진 트렁크 살인 사건보다 약 2주 전에 일어난 일산 납치 미수 사건.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의 수사는 어디까지 진행됐던 것일까? 김일곤이라는 건 알고 있었고 제가 쫓는 상황에서 살인 사건 나가지고 이제 같이 해서 공개 수사하게 된 거죠. 이렇게 위치가 파악이 잘 안 됐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공개 수배하고도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디 집에 주소지에 딱 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화를 쓰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검거하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았어요. 경찰이 김일곤의 위치 파악도 못하는 사이 아산에서 납치된 여성은 결국 그의 손에 목숨을 잃었다. 김일곤은 살해한 여성의 시체를 차에 실은 채 그 뒤로 며칠간 강원도, 부산 등 전국을 자유롭게 돌아다녔다고 한다. 심지어 사건 발생 다음 날인 10일, 자신이 지내던 고시원에서 짐을 챙겨나가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그러나 그를 제지하는 사람은 없었다. 당장 그 살인에 힘을 쳤어요. 아, 저도? 네. 네. 그래서 이쪽에서 이렇게 걸어왔다가 네. 한 10분 정도 있다가 다시 나갔어요. 환한 대낮에 거리낌 없이 거리를 활보하는 김일곤. 당당한 그의 행동에서 불안한 기색은 찾아볼 수 없었다. 심지어 그는 주택가에서 차량에 불을 지르는 대담한 행동까지 서슴지 않았다. 여러 전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물망을 빠져나와서 이제 살해를 했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지. 어딘가 한 번은 수답을 해줬어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우범자 관리가 나오는 것이고. 우범자 관리란 살인, 방화, 강도, 절도 등을 저지른 재범의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한 자료를 보관하고 범죄 관련성 여부에 관한 첩보를 수집하는 활동이다. 우범자 관리 대상은 교정기관에서 사회로 돌아가는 출소자의 정보를 경찰에 통보하면 경찰이 자체 기준에 따라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김일곤은 석방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경찰의 관리 대상이 아니었다. 우범자 시스템의 차원에서 수용기관에서 김일곤이를 이 사람 우범자 관리해 주세요라고 통보를 만약에 했다면 그러면은 이제 그것을 가지고 심사를 했던 경찰이 만약에 그것을 안 했으면 좀 비난받을 수 있겠죠. 애시당초 통보 안 됐고 통보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심사도 안 했고
그 사람은 당연히 그 시스템에 타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생각을 하는 우범자 관리라고 하는 그 영역에서는 제외되어 있던 사람이죠. 전과 기록만도 22개나 되고 강도와 상해 등의 전력이 있는 김일곤의 석방을 교정기관에서는 왜 통보하지 않은 것일까? 그가 마지막으로 출소한 교도소에 김일곤의 석방 통지를 했는지 물었다. 그때 당시는 절도 범죄가 그 경찰 통보 사항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당시 규정상으로는 이제 우범자로다가 경찰에 통보를 하지 못했던 것이죠. 전문가는 김일곤 같은 인물이 우범자 관리 대상에서 빠진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김일곤은 사실은 강도를 다섯 번 이상이나 한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봤을 때, 누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우범자로 관리가 됐어야만 하는 존재인데, 그런데 왜 이제 교도소에서 경찰로 정보를 이첩을 안 시켜줬는지 그 대목은 이번에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이고요. 김일곤 사건은 우범자 관리에 큰 허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런데 불과 3년 전에도 우범자 관리가 제대로 안 돼 목숨을 잃은 한 여성이 있었다.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그녀. 그녀에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당시 사건이 발생한 곳을 찾았다. 주민들은 그날을 아직도 어제 일처럼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죽어가지고 그때 이제 피습당해가지고 내려오는 거, 왼발 취급하는 거, 동료들 난리가 났었죠. 뭐 저 개다 죽이라고. 이사한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3, 4개월 만에 그렇게 당한 거예요. 근데 엄마가 워낙 싹싹하고 밝아서 잘했어요. 하나님 앞에 강하다가 애들 나한테 싶죠. 너무 솔직했죠. 사건은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는 오전 시간에 벌어졌다. 당시 CCTV에 피해자의 집주매를 배회하는 한 남자가 포착됐다.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는 피해자를 지켜보던 그는 몰래 그녀의 집에 들어가 숨어 있었다. 이후 돌아온 여자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이 사건의 피의자는 출소한 지 9개월이 된 전과 11범 서진환이었다. 사람들은 그에게 이미 성범죄 전과가 있고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또다시 사건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두 아이의 엄마를 살해한 끔찍한 사건. 그런데 이 사건이 있기 약 2주 전, 서진화는 인근에서 또 다른 성폭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 착용자에 대한 어떤 압박의 의미도 있지만 전자발찌 착용자의 위치를 확인해서 그 사람을 관리하는 의미도 있는 건데, 지금 1차 범행 당시에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찾지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당연히 그 범행 시각과 장소에 전자발찌 착용자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은 있었을 것이고, 확인을 했다면 그 당시에 서진환은 검거됐을 것이고 2차 범행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서진환의 1차 범행 당시 경찰이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경로 추적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전자발찌 착용자 관리를 법무부에서 했잖아요. 경찰에 그 누가 전자발찌 착용했는지 여부는 이제까지 통보를 안 해줬잖아요. 지난 2010년 김길태 사건 직후 경찰이 전자발찌 착용자 정보 공유를 요청했지만 법무부가 이를 거절했고, 이후 2012년에는 법무부가 공유를 요청했지만 경찰이 거절했다. 갱생보호를 하는 그 부처는 따로 있고 감시감독을 하는 경찰은 따로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상당히 이원화돼가지고 서로 대화를 나누지 않아가지고
사실은 이 갱생보호를 하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위험이 감지되는 수가 있거든요. 위험이 예견되는 이런 상황이 전개된다 할 때 그것이 곧 경찰에게 알려지면 경찰이 그 사람들을 추적을 할 거 아니에요. 어디를 갔나. 그런 식의 원활한 부처 간의 업무 협조가 왜 안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실제로 사건 발생 2개월 전 서준아는 자신의 보호 관찰관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고 한다. 범죄를 저질러 다시 교도소에 들어가고 싶다고 했지만 그에게 적극적인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 사건 발생 두 달 전에 전남 보호 관찰관한테 사람을 칼로 찌르거나 성폭력을 저질러서 다시 교도소로 들어가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위험성 있는 상황이라면 충분히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 또 그들 기관의 어떤 권한이고 의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죠. 결국 피해자는 목숨을 잃었고 남겨진 가족들이 감당해야 할 슬픔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받았을 충격이 걱정이다. 학원에 가도 어린이 집 가도 제 엄마 없는 애가 구박을 있는 대로 받을까 봐 그랬는데 저런 조그만 것들을 3살, 5살 그런 건 나도 죽인 새끼 죽여야지. 그 매일매일 밤마다 작은언니가 고통 겪어서 고통을 생각하면 자는 것도 아주 힘들었죠. 매일매일 얼마나 힘들어 아팠을까 힘들었을까 무서웠을까 그 생각. 한 가정을 풍비박산 내버린 사건. 느슨하기만 한 우범자 관리가 가족들은 원망스럽다. 혼자 스스로 조절이 안 되는 사람들을 풀어놓은 자체가 잘못된 거고 그런 사람들은 경찰관이라도 붙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가 너무 안 되니까는 계속 그런 분들이 더 심한 그런 악질 범죄들이 계속 생겨나는 것 같아요. 현재 중곡동 주부살해 사건의 피의자 서진화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그러나 피해자 가족들은 그 처분이 관대하다며 분개하고 있습니다. 교도소에서 감형돼 다시 사회로 돌아올 수도 있고 지금 시스템으로는 그가 교도소에 있다고 해서 교정될 리 없다는 겁니다. 전과 11범인 그가 또다시 살인을 했다는 것 자체가 증거라는 겁니다. 도대체 교도소에선 수감자들에게 어떻게 교정, 교화 활동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 인생의 대부분을 교도소 안에서 생활해온 김일권. 총 22번에 달하는 그의 전과 기록을 살펴보면 이번 사건 이전까지는 재범을 저지르기까지의 기간이 매우 짧았다. 수년간 교정과 교화를 받고 나왔던 그가 출소 1년도 안 돼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이유는 뭘까? 전문가는 현재 교도소가 사용하는 방식으로는 큰 교정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말한다. 사실 대단위로 뭐 50명씩 60명씩 모아놓고 좋은 말씀을 하는 것은 치료 프로그램은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이제 예비군 훈련 같은 데 가면 모자 푹 눌러쓰고 이제 잠을 자고 그런 거 많이 보는데 전체를 대상으로 한 어떤 훈화 말씀보다는 개별적인 프로그램들이 그래서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수감자 개개인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진단하고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늘 우선순위에서 밀린다고 한다. 가장 중요한 거는 처음에 이 사람이 교도소에 들어왔을 때 입소를 했을 때 이 사람에 대해서 정밀 진단을 해요. 그 문제를 고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 사람한테 집중적으로 이제 해주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 거에 먼저 이제 예산을 배정하고요. 그 우선순위 면에서 직업훈련이나 교도작업이나 검정고시에 이런 치료 프로그램이 지금 밀리고 있어요. 실제로 교도소 내 프로그램을 경험해본 출소자에게 그 효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그 사람은 나만 아이고 이제 막이 다 되면 사람이 좀 새사람 돼갖고 뭐 할 이런 말은 안 하고 딱히 욕을 하면 강하게 나가면 내일 나갈 사람이 아 그래요? 그래 막 뭔 시기하고 이제 그 복수심이 잘못 그게 됐더라고요. 아 그런 거는 그렇게 놓으니까 딱 재범이 되지.
그럼 그런 마음을 먹고 이 출소하는데 뭐 되겠어요? 아, 사람이 나올 때 아, 난 나 당신도 안 하는데 이래도 그 들어갈까 말까 하긴데. 혹시 스스로 치료 의지가 있는 수감자의 경우는 다를 수 있지 않을까? 지난 7월 출소한 손진수 씨를 만났다. 폭행 혐의로 6년간 복역했다는 그는 자신의 문제점을 간절히 고치고 싶었다고 한다. 항상 좀 술 먹으면 좀 간다 문화가 있잖아요. 좀 술 먹으니까 좀 이해 좀.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조금 합리화시켰던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런 치료를 받고 싶었어요. 심리, 정신 치료 그런 치료를 받고 싶어가지고 얘기는 해봤는데 안 돼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심리 치료를 굉장히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이제는 다 진짜 더 이상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제 자신을 이제 알고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런 기회에서 제가 그런 걸 많이 희망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혹시 예산 문제 때문에 치료 프로그램이 강력 범죄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되는 건 아닐까? 지난 11일 제주 올레길을 찾았다 실종된 40대 여성의 시신이 오늘 오후 6시 반쯤 제주시 구자읍 농로 부근에서 발견됐습니다. 지난 2012년 7월에 제주도 올레길에서 실종됐던 여성이 살해된 채 발견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의 피의자인 유대환 씨. 전과 2범이었던 그는 이 사건으로 23년형을 선고받았고 당시 법원은 성범죄 프로그램 80시간의 이수 명령도 내렸다. 우린 유 씨에게 교도소 안에서의 생활을 들어보기로 했다. 지금 치료를 받고 계세요? 아니요, 안 받고 있습니다. 아니, 교도소 내에서 치료를 안 받고 있어요? 네. 자신이 흥분하면 일시적으로 기억을 잃는다는 사실을 재판 과정에서 알게 됐다는 유 씨. 그러나 치료받을 방법은 없다고 한다. 제 자신을 돌아보면 상당히 충동적이더라고요. 욱하면 성관적으로 터져서 기억을 못하겠더라고요. 그 이후에 알게 됐어요. 제가 잘못됐는지. 고치고 싶은 마음은 있으세요? 고치고 싶은 게 아니라 당연히 고쳐야죠, 이건. 치료나 이런 건 진행된 게 없습니다. 현재 유 씨는 교도소 안에서 관련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 만약 이대로 만기 출소하게 되면 그는 극도의 분노를 통제하지도 기억하지도 못하는 위험한 상태로 다시 사회에 나오게 된다. 유 씨를 비롯해 수많은 피의자를 맡았던 국선 변호사는 정신장애뿐만 아니라 인격장애 역시 국가가 나서서 치료해야 한다고 말한다. 교도소에서는 이제 방치되다가 사회에 복귀하게 되고 원래 어떤 그 심리적인 문제가 치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에 나오다 보니까 또 새로운 어떤 어려움에 부닥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극복을 하지 못하니까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개인의 심리적인 문제를 치료해 주는 것이 최소한의 어떤 필요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는 현재의 교정기관들이 수감자의 교정이나 교화보다 교도소 안에서의 질서 유지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현재 교정본부 예산 1조 3천억 원 가운데 교정당국이 순수하게 교정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약 76억 원. 이는 전체 예산의 0.6%에 불과하다. 순수 교정 예산이 매우 작다 보니까 교정 교화의 그 업무를 민간인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기관에서 교정 교화 기능은 자원봉사에 의한 민간인들이 간헐적으로 들어와서 실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관성 있고 체계성 있는 교정 교화 효과는 기대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매년 평균 2만 5천 명이 교도소 문을 나선다. 치료되지도 고쳐지지도 않은 채 떠밀리듯 다시 세상 속으로 던져지는 출소자들. 손진수 씨는 출소하던 날 느낀 공포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 나와서도 굉장히 심리적으로 굉장히 적응하는데 엄청 많이 힘들었어요. 예, 길거리 다닐 때도 이 사람 얼굴을 못 봐요. 땅만 보고 다니는 거예요. 한 두 달 동안 그렇게 다녔어요. 출소하시고? 예. 메뉴판에서 뭘 골라야 될지 막 혼돈이 와요. 내가 골라도 되는 건지. 거기서 주는 것만 먹잖아요. 짜야 좀 프로그램 대로 무조건 하게 됐잖아요. 사람이 그런 데 길들여지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나오면 그게 혼돈이 생기는 거예요. 교도소에서 7년간 복역하고
올 5월에 출소했다는 최기현 씨. 그도 출소 후 공황장애와 대인기피증을 겪었다. 얼굴이 막 이렇게 달아오르면서 숨이 차고 심장이 심장 박동이 너무 빨라요. 식은 땀이 나고 저는. 사람들이 다 나를 쳐다보는 것 같고. 이런 증상은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나오면서 바로 갑자기 그렇게 그런 현상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스스로가 아 이게 공황장애구나 하는 게 느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도소가 수용하는 그 이상은 없어요. 말만 굉장히 뭐라고 하는데 전혀 없고 수용하는 게 가둬놓는 역할밖에 못해요. 3년 가까이 수감자들 곁을 지켜온 황태종 신부. 그는 교정이나 치료 없는 감금은 상태를 악화시킬 뿐이라고 말한다. 사회에 대한 적개심과 이렇게 분노가 가득한 분이 있었는데 나와서 적응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죠. 그런데 또다시 이제 막노동판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그 순간을 참지 못해서 말하자면 다시 사고를 쳐서 또 들어가는 경우도 봤어요. 제대로 된 어떻게 보면 교정이나 치료를 받지 못하고 범죄자로서 계속 순환되면서 오히려 이렇게 조금 더 상태가 안 좋아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범죄자의 만기 출소는 피해자의 가족들에게는 공포 그 자체. 강력 범죄자에 대한 교정 교화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재범이 많아지고 특히 이제 보복 범죄가 요즘 많이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저희 입장에서 되게 어려워요. 되게 많이 무서워하세요. 심지어는 이제 범인이 검거가 돼서 구속이 됐는데도 두려워하세요. 피해자분들 중에는 가끔 항소도 포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부분에서 과연 국가가 적절하게 잘 관리하고 있을까라는 의문이 자꾸 생기는 지점인 것 같아요. 현재 외국에서는 비용을 들여 교정을 강화하면 재범률이 낮아져 오히려 사회적 비용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속속들이 나오고 있다. 한 번의 범죄가 발생하면 그에 따른 부대 비용이 상당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범죄자를 찾아야 되고 잡아야 되고 수사력을 동원해야 되고 찾아오면 또 구치소에서 또 보호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재판해야 되고 실제로 치료했을 때 재범이 얼마큼 줄었는가. 그래서 그 재범이 줄은 만큼이 만약에 재범을 실제 했다면 얼마만큼의 비용이 들었겠는가. 그래서 비교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1달러를 치료에 사용을 하면 실제로 2달러, 그러니까 두 배로 이 비용 감소가 일어나더라. 전문가들은 범죄자를 교도소에 수감하는 것만이 끝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교도소에서 이제 확정 판결을 받고 수감이 되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 어쩌면 시작 지점이에요. 끝이 아니고. 예.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해서 어떻게 5년이면 5년, 10년 동안 살아서 이 사람이 뭔가 좀 삶의 의지를 갖고 출소를 하느냐가 그게 결국은 종말이지. 모든 형사 처분의 이제 끝이지. 재범을 안 하는 것이 결국에는. 미국엔 2008년부터 제정해 시행 중인 제2의 기회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범죄자의 교화와 교정, 재사회화를 준비시키고 이를 위해 예산을 배정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범죄자에게 세금을 쓴다는 점에서 미국에서도 이 법안은 발의 당시 많은 이들의 반대에 부딪혔다고 합니다. 그러나 범법자들을 철저히 준비시켜 사회에 내보내지 않으면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결국은 우리의 삶이 위협받게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어 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역시 교도소 수감자들에 대해 철저한 교정 교화와 적절한 치료 그리고 재사회화에 힘쓰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미래는 오늘보다 훨씬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